비가 많이 왔는데 일단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고 다른 선수들 다비 맞는 거고 또 저도 비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이 직접적으로 맞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고 그냥 비 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플레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클럽 선택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서 플레이하는 그 라운드 시간도 좀 늦어지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져서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때 이후에 좀더 잘하려고 했던 욕심도 있었고 그냥 욕심이 다 많았던 것 같아요. 18홀 돌면서 제가 이제 집중이 안 되고 공에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남 스코어에만 너무 의식을 하고 그렇게 좀 악순환이 되면서 몇달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자신 있고 또 워낙 이틀 동안 재밌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저희 팬클럽은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고 또 정말 가족 챙기듯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막 이런 분위기여서 네,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고 유쾌해져서 골프를 하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네, 분위기 전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3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. 네. 인코스가 다 어려워서 조금 인코스에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쪽이 바닷가 있는 쪽이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냥 기본 두 클럽 이상은 잡아야 하는 홀들이 많기 때문에 정교함이랑 또 이런 장타 부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어떤 전략 이런 것보다 그냥 저는 제 플레이에만 좀 집중하려고 할 거고 또뭐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치면 또 축하해 줄 일은 또 축하해 줘야 하고 또 경기 승부에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18홀 자체 같이 치는 선수들이랑 좀 재밌게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이요. 일단 올해 보려고 했었는데 학교 문제도 있고 또 스폰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큐스쿨로 보러 갈 생각이에요. 능력 있고 행복한 선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. 드라이버, 퍼팅, 우드, 아이언. 어프로치, 벙커, 뭐다 잘하게 해주는 거. 한 가지. 아이언샷을 할 때마다 2m 안에 붙게 하는 거. 네, 엣지까지 치려고 했던 거였고, 또, 3온을 하기에는 또 잘라서 왼쪽으로 안전하게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아서 그냥 공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제가 아마추어 선수여가지고 프로들이 어떻게 치는지를 많이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갤러리 하는 것보다 진짜 필드 위에서 그 감정들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도움도 많이 될것 같고 시야도 좀 넓어질 것 같은 생각에 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안녕하세요. 진영 프로입니다. 지금 투어 2년 차로 이제 열심히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, 항상 웃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